아기 고양이는 잠을 많이 자요. 아기 고양이의 평균 수면 시간이 20시간 정도 된답니다. 쏘네 역시도 잠을 많이 자요. 깨어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은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두 집사랑 놀아야 하고 슈니 유니아도 놀아야 해요. 어쩌면 이 집에서 가장 바쁜 건 쏘니가 아닐까 싶어요. 잘 때는 정말 세상 모르게 자네요. 오늘은 니니 패밀리가 발톱을 깎는 날이에요. 날카로워진 고양이 발톱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고양이나 집사를 다치게 할 수도 있어요. 언니 싫어 그런 거. 발톱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잘라주면 된답니다. 아 됐다 얘야. 슬슬 분노가 차오릅니다. 유니의 인내심은 느린 집사를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이럴 땐 속도가 생명입니다. 슈니야, 남들 같니? 집사와 고양이의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고양이가 집사를 농락하는군요. 역시 이 집사의 최하위는 집사 2입니다. 됐어? 정성을 다해 유니를 다독여 봅니다. 한다. 유니가 원기욕을 모으는 중입니다. 들리시나요? 잠시 후에 벌어질 일도 모르고 신이 났습니다. 미안하세요, 유니야. 집사는 고양이에게 다시 농락을 당합니다. 자, 다음. 출시부터. 또. 아이고, 출시 잘한다. 출시 금방 끝났지, 그치? 벌써 민망하지. 우와. 먼저 끝낸 자는 여유롭습니다. 슬쩍 보고 가버립니다. 진짜 길다. 아이고, 근데 자. 샤우팅 대결인가요? 고양이 셋 다 한 석갈 하는군요. 어르고 달래고 집사 혼자 바쁩니다. 힘들다. 요염한 엉덩이. 그렇게 쳐다보면 어떡해. 집사를 애절한 눈으로 한번 쳐다봅니다. 신이야. 이미 단단히 삐졌습니다. 신이야. 우리 할 수 있잖아. 집사 혼자만의 생각이네요. 자. 조금만 참아요. 그냥 끝났다. 그냥 고생했어.
둘 다 뒤도 안 보고 도망갑니다. 윤희야. 아이고 아이고. 찬스 울소니. 아이고 녹는다 녹아. 소니 어디가? 오늘 하루 서로 고생했다고 말하는 것 같네요. 이놈 눈빛을 보니 오늘도 일찍 장인 걸렸군요.